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희 권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노스펜 은혜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영생 장로교회에서 문서 선교를 맡으시고 또 새 생명 전도 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새 희망 나루교회 교육 선교 담당을 하시고 통일 선교를 위해서 지금 아주 활동을 하시는 우도환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이게 북한 선교라 그러면 북한에 이제 직접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그 부담 때문에 선교 특수 선교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북한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 먼저 북한 지역에 복음이 많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계속 남아 있고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전도 종족 같은 어떤 그 새로운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있고 또 선교라고 통일 선교라고 그러면 이제 남북 간의 성도들이 어떤 연합해서 같이 통일을 선교를 이루는 그런 선교 파트너가 되는데 북한 사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북한을 이제 선교 사역지로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해서 북한 선교보다는 이제 통일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근거가 뭘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20-30년 전부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자극을 받고 또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근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 그거를 저희가 확신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건 특별히 한국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통일 선교에 동참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을 원하시는 가장 큰 근거가 이 선교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남한에만 있다면은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서 네. 선교의 길이 막히는데 북한의 길이 열리면 북한을 통해서 이 중국, 러시아, 몽골, 또 중앙아시아 이렇게 쫙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기차나 자동차나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지상 명령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먼저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사실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6.25 전쟁 때 가장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을 남북 분단된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좀 상처가 남아 있어서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통일을 완성하면서 미국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남북한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뭐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남북 분단 일은 1945년 9월 20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스탈린이 그 북한에 먼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라는 그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993년도에 문서가 해제되면서 발표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통일을 원해도 그 당시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런 힘의 균형 관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남북 간이 실제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미주 교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도만 하면 되냐 일도 해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가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죠.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일을 하고 나면 작은 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여서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위주에 사는 동포들이
일종의 대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둘째는 한국의 대사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네. 대사가 돼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민족인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한국에 대한 정책을 내리거나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자기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럼 내가 아는 한국 사람 굉장히 좋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은데 그런 분들을 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둘째는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다.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역할을 해주면 상당히 그 한미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데 주로 뭐 물질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지적으로나 또 지금 상태에서는 물질보다는 네. 지지가 필요해요. 공식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남북통일을 원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전 세계 이익이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그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죠. 네.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런 그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통일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 당장은 좀 통일이 눈앞에 있어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통일 이후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건국됐지만 건국되기 전에도 나라가 세워진다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건가 미리 많이 구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통일 이후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통일 이후에 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통일 한국은 지금 한국하고 많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정말 그 완벽한 나라는 되어서는 없지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어떤 그 특유의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많은 민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야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제일 시급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제일 시급한 거는 이제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제일 먼저 필요한 분들이 이제 기술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청신도 기술자 들어가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또 이제 물이 필요하고 네. 당장 먹을 기본 양식도 필요하고 또 의료진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의료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준비된 의사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치료하고 이런 그 평신도 차원의 어떤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도 왜 이라크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이제 시행착오를 한 게 네. 당장 이제 국민들은 해방되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뭐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고 양식이 없으면은 해방된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통일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게 기본 생활이 돼야만 물론이죠. 와 정말 통일이 네. 통일이 정말 필요하고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된 그런 기술자들 또 의료진들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더라도 어떤 대형화된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그 탈북자들이 지금 잘 준비가 되어서 그분들을 일종의 선교사로 양성한다고 생각하고 그 선교사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정말 건전하고 좋은 교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희도 늘 가슴 아픈 게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 하여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재는 파주에서 기독교 교육센터에서 비전드림의 네. 교육 목사님으로서 교육센터에서 지도 목사님으로 네. 일하시는데 혹시 네. 전화번호 같은 거 남기셔도 좋겠네요? 예, 뭐 저기 미주 연락처로 지금 있고 저희가 그 나라 선교회라는 그런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비전드림 닷넷 그렇게 비전드림 하시면 그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오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